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먹방 비슷하게 먹는 장면을 영상에 집어넣게 됐네요. 식사를 안 하시고 배가 고프신 분들은 시장하실 수 있겠는데 저도 배가 많이 고파서 일단 먹겠습니다. 다른 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 음식을 많이 접하지 못하시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런데 요거는 지금 가격이 9불 99전입니다. 그러니까 10불이죠. 플러스 택스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또 플러스 팁입니다. 9불 99전짜리 짬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의 짬뽕하고 뭐가 들었는지. 버섯이고요. 오징어. 먹는 영상 찍는 건 더 어렵네요. 각도 맞추기가. 맛이요. 배가 고프면은 뭐 노는 맛 없겠습니까? 제가 지금 영상 찍느라고 2시간에 이 더위에 오늘 날씨는 화씨로는 100도, 섭씨로는 36도, 7도 되는데 체감온도는 4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는 그렇고 시원한 냉면 같은 걸 먹으면 좋은데 사실 이 근처에 냉면 잘하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고 짬뽕으로 대신합니다. 이열치열.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오아이홍님께서 자주 쓰시는 사자성어 이열치열. 그렇게 떴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지금 여기서는 비가 안 보이는데 비 맞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먹겠습니다. 제가 또 2시간 후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짬뽕 맛하고 비교를 하면 저도 한국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에서 먹는 짬뽕 맛보다는 육수는 사실 육수 맛은 한국이 낫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좀 나은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이런 이제 새우가 좀 크죠. 보시면 홍합도 한 3개, 죽순도 좀 많이 들었고요. 김치가 들었고 면이요. 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먹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먹을까요?
제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살면서 만약에 이 짬뽕에 나는 오징어를 좋아한다, 나는 새우를 좋아한다, 나는 홍합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각자 취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음식이 이렇게 먼저 나왔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드시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아껴뒀다가 나중에 드시는 스타일이신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정답이요? 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마주보고 먹는 음식을 대하고 있는 상대방에 따라서, 오늘 여기 비어있습니다. 앞자리가. 상대방에 따라서 음식의 맛을 먼저 느끼고 싶을 때가 있고 나중에 느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된 거 본격적으로 먹방을 한번 해보죠. 뭐 먹는 거 보기 싫으신 분들은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배가 고프니까 일단은 먹겠습니다. 요즘 먹방을 보면 이 면을 끝까지 먹어야 된다 그래서 면치기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아직은 저도 옛날 사람인지 이 면을 먹다가 끊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면을 먹으면서는 중간에 끊어야 하나. 제가 먹는 거를 찍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구독자 님 중에서 우아유홍님이 생각이 나네요. 우아유홍님께서 올려주시는 우아유홍님의 채널에 보시면 본의 아닌 먹방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저희 그 댓글을 항상 달아주고 계시니까 우아유홍님의 채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먹는 장면, 참 재밌는 먹는 장면을 연출해 주시는데 먹는 장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도 이걸 먹다 보니까 우아유홍님의 먹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중화요리집에 나와 있는 김치는 더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무는 씹는 맛으로 먹어야 되죠. 무는 씹는 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씹는 맛이 안 납니다. 어딜 가도 기대를 했다가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단무지만 먹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면 한 10년 정도 전에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국물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모든 한식이나 요리 중에서. 근데 나이를 먹어가는지 국물을 중간중간에 안 떠먹으면 음식을 먹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런 기분? 죄송합니다. 저번에 인사가 해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를 먹어간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국물을 먹고 달려요. 사이즈는 지금 현재 24온즈 사이즈고요. 제가 몇십 년 만에 금기상을 깼습니다. 안 먹던 커피를 먹고 말았네요. 제가 커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날씨가 워낙 오늘 더운데다가 습도도 높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가 많이 가라앉아서 하늘에 구름이 꼈습니다. 곧 또 이제 비가 쏟아지겠네요. 그렇지만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 서부하고 다르게 동부 쪽은 날씨가 더우면서도 한국의 장마 날씨하고 똑같아요. 습도가 높습니다.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사실 바닷가하고 조금 먼데도 불구하고 습도가 높은 편이에요. 지금 먹는 제가 던킨 도넛의 사이즈는 24온즈이고요. 가격은 택스 포함해서 3불 69전입니다. 미국의 동부 사람들은 던킨 도넛을 즐겨 먹습니다. 물론 스타벅스 커피도 즐겨 먹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서부에 계시는 분들은 던킨 도넛을
그렇게 즐겨 먹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동부보다. 미국에서도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이다 보니까 동부하고 서부에 커피의 취향이나 선호도의 프랜차이즈의 선호도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이제 먹방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먹방이 됐습니다. 날씨가 워낙 오늘 더워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하고의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직접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건너면서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 달 전에 요청하셨던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오늘 모처럼 조지 워싱턴 브릿지 근처로 올 일이 있어서 두세 시간 정도 급하게 번개를 쳤다 그러죠. 번개를 나름대로 혼자 개인적으로 번개를 치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 바로 앞에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한인 상권이 있는 한국분들의 바람사 오르는 포트리. 오늘 이 매장도 던킨도넛의 매장인데 제가 촬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초상권 문제가 있으신데 대부분의 지금 앉아 계신 분이 한국분들이세요. 그래서 한국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물론 한인 상권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대충 그 포트리라고 하는 지역이 상권이 형성된 지가 한인 상권이 대략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조리 비즈니스도 상당히 정착화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서 먹방이 됐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